아프리카 케냐의 기린 무리 중 한 기린의 목에 타이어가 끼어져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그 기린은 무척 불편해 보였고 타이어에 의한 상처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때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그 기린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. 그들은 우선 기린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눕혔습니다. 그리고 타이어에 밧줄로 묶은 후 타이어를 빼내기 위해 여러 사람이 도왔습니다. 언제 기린이 깰지 몰라 최대한 신속하지만 조심스럽게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. 그들은 타이어에 의해 상처난 기린을 치료해줬고 마취해서 깬 기린을 일으켜 주었습니다. 기린은 이제 신나게 뛸 수 있었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